최근 들어 작년부터 해가지고 코인 열풍이 부는데 현상적으로 있는 사안을 부정을 하고 이러다가는 오히려 사태를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겠다. 그리고 시장 자체의 질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구현을 못한다. 특히 뭐 법안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은성수 위원장 발언 때문이에요. 아 이러면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,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, 이게 엄연히 현실로 존재하는데, 아 이거는 금융자산이 아니니까 보호할 수 없어요. 다 문 닫아요. 어쩌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,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내팽겨치느냐 이 문제거든요. 그건 아니다. 실제로 2017년 이후에 이 가상자산, 뭐 암호화폐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런 게 글로벌하게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고 있었어요. 지금 이제 정리도 좀 돼 있고요. 그래서 이게 화폐냐 아니냐 이런 소리 하기보다도 일정한 요건이 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화폐일 경우가 있고요. 화폐가 아닌 경우도 또 보호해야 될 의무가 나타나 있고요.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규율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. 이게 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. 간단하게 보면 내 가게에서 내 물건을 판다. 그러면 그 물건은 내용을 알아야겠죠. 그러면 백서를 고객이 쉽게 볼 수 있게 알려줘야 되죠. 그러면 깜깜이 제품이 아니어야 되잖아요. 백서를 공시나 게재해서 고객이 이 코인은 뭐 하는 코인인가 알게 해줘라. 그건 물건 파는 데 가장 기초적인 요소죠.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고객인데 예를 들어 천만 원을 거래소에 맡겼어요. 맡겼으면 이 돈은 제 돈이잖아요. 제 거잖아요. 그죠? 거래소 잠시 위탁하는 거고. 그러면 이 돈은 별도로 에스크로 어카운트든지 별도 관리를 해라. 거래소가 그냥 먹튀를 나거나 잘못했을 때 이게 관리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코인을 샀다. 코인을 10개를 샀으면 그 코인도 별도로 관리해라. 근데 10개를 산 거였는데 실제로는 여길 5개밖에 안 가졌으면 거의 공매도나 이게 사기가 돼버리니까 그런 거고. 그 보관한 지갑 쪽은 10개면 10개를 보관하고 그 중에 70% 정도는 콜드 월렛에 해킹이 안 되는 쪽에. 왜냐면 다 보관하면 또 번거로운 게 거래가 일어나면 하니까 70% 정도는 콜드 월렛에 보관해라. 그래야지만 이용자 보호가 되거든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특검법상 자금 세탁 방지 의무하고 이걸 해라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래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이 좋은 코인이에요 이렇게 떠들어대고 자기가 먼저 사고 해가지고 가격을 시세 조정을 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똑같이 자본시장법의 규율 체계를 따르는 이런 구조예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거래소까지 협회를 만들어라. 그리고 어떤 코인 하나가 A라는 거래소에서는 얼마로 표현되고 B라는 거래소에서 얼마로 표현 A 거래소, B 거래소로 이전시킬 때 룰 같은 걸 자기들이 세팅을 해라. 그리고 나중에 그게 되면 공정가액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. 그렇게 하는 구조입니다.